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전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전장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니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14절 끝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쓰는 것은, 그러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자. 어떻게 행할 바를 알아야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바로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15절에 말했죠. 하나님의 집.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럼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 앞에 집을 얘기했어요. 집마다 짓는 이가 있다. 그럼 집을 지을 때 그 짓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살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것은 이 집이 내 집이 되어지고 내 소유가 되어지고 거기 내가 안식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고, 아멘, 내가 거기 거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는 것도 주인으로서 거기에 안식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것도 그 만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만물을 다 지었는데 그중에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자세히 말해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곧 무엇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사도행전 7장 6절에서 7절까지 스데반이 그것을 다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나그네살이 종살이를 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400년 종살이를 한 후에 40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 애굽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삼은 나라를 뭐 한다고 말하냐면 7절에 내가 심판하리니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종살이를 하게 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라를 세우고 즉 집을 세우고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은 내 식구들을 그곳에 편안히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다 들여보내서 애굽 가운데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며 하나님 심판하는 걸 보여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집을 졌는데 이 집이 더럽고 이 집이 다른 사람들이 와 있다면 당연히 내쫓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집에 살게 될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살자 그러지는 않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아모리인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진리는 아, 이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건 의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주인으로서 이 모든 만물 위에 좌정하시는데 그분이 다스리는 것은 의와 공의요. 그의 앞에는 인자와 진실함이 있다고 하는 만큼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지었지만 이 세상에 사람이 더 번성하면서 죄가 관영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이 넘칠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한번 진멸을 하고 또 노아의 그 여덟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도록 했지만 그러나 또 죄악이 범람해서 어느 정도에서 바벨탑을 짓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그 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스스로 자기네들을 보전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을 사람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도록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또한 잘 지키지 못했어요. 사사들이 계속 있었고 족장들이 치리를 하도록 기업을 줬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다윗왕을 세웠어요. 다윗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왕을 통해서 그 왕권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 통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세워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이
아, 주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됐어요? 마귀의 것이 됐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이 모든 게 마귀에게 넘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나타내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율법을 주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종일 뿐인 거예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일어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온 집으로 똑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 집. 그 온 집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축소가 됐어요. 어디로? 이스라엘로. 왜? 거기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한 의의 나라고 나머지는 불의하고 더러운 그러한 나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거룩하게 하고 만물의 주인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을 받으려니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이 피 흘림은 매 해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죄를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 영원히 사해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나 올 것인가 이것을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사가 있어도 그 제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사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비밀인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이스라엘 나라, 어떤 가나안 땅 이것만 거룩하고 이것만 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 첫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수로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을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와 만국에게 그리스도의 심이 다 전파되어지고 세상에서 단 한 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복음. 왜 인자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것을 다 보이시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는 인생에게 누구도 없으나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오신 걸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증시켰어요. 눈과 눈으로 보고 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걸 나타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비록 우리가 보는 육체의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분 안에는 죽지 않을 생명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다시 살았다는 것. 또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진리요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면 교회라는 자체가 교회 자체가 진리의 터 위에 있어야 되고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전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리인 걸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말하고 그 십자가가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보면 그가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게 한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오른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의 능력으로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 그 십자가의 부활. 이것은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터도 될 수 없고 교회의 기둥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의 구원에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진리인 십자가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진리인 십자가의 기둥이 세워진 곳. 이것이 교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어느 터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되냐? 그 십자가의 터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기둥으로 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가면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이 서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굳건한 기둥으로 서 있는 그 기둥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 아들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이 두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기둥이 뭐냐?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유일하신 단 한 분 우리의 주, 우리의 경배 대상이시다. 다른 하나는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두 기둥이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단 한 분의 주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였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오셔야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고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 아담의 죄를 아담이 와서 사해줘야만 되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아담의 죄를 사해주셨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지면 나는 반드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언뜻 보면 무슨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얘기들로 써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끝에 가서 그냥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서 딱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초점이 다 무슨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어떤 자를 세우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둥이 되어져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음을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걸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했어요. 그 말씀해 오셨던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오셨고 그 오신 분이 그 예언된 말씀대로 다 이루셨음을 말한 거예요. 그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말했고 사도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이것이 터가 되어진 거라는 거야.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터는 바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렇게 매 해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동물의 그 피로는 절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엔 아무것도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더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터 위에 세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우리가 거기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 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둥이 세워진 곳에 벽돌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집은 생명의 집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집이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이 되어져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것을 히브리서에 와서 다시 또 말하는 이유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처럼 바로 우리와 맺을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 그의 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을 관리하도록 맡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주인이 나를 집으로 삼고 나를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짓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러니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온전히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마땅하냐 하는 걸 말을 하는데 보니까 감독과 칩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장에서는 감독을 어떻게 세우고 칩사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보좌를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 머리인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23절에는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말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우리 몸의 각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예요. 그래서 이 각 지체가 연합해서 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몸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뜻에 맞춰져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십자가 터 위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에 이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니까 이걸 누군가가 바로 가리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각 지파마다 족장들,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 장로들이나 감독이나 같은 의미예요. 장로들이 각 지파마다 다 그 말씀을 받으면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장로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걸 각 지파들에게 다 알려줬어요. 각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지만 이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녀도 그 교회가 온전히 누군가에 의해서 제대로 가도록 세워지기 위해서는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감독을 세울 때 이 감독은 어떤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각 직분들을 준 걸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말해요. 그래서 이걸 뭐 오중사역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교회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 많아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가 직분들을 함부로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여서 짓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처럼 각 심령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나 세우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을 위하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죠. 이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생명이 충만해져서 주님이 탁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감독.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끌어야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감독이 되어지는 것은 선한 일, 곧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일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감독들이 그러나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감독 일을 하는 사람을 참 찾아보는 게 어려워요. 감독은 2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 말을 집사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이 남편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 남편도 직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직분? 가정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잘 해야 되는 직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온전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자녀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감독이 어때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는 감독이 될 자격이 없음을 말해요. 왜? 가정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이 남편은 그 영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서 자녀들도 그 부모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도록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이라면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 말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내 당연히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예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감독이 세워지려면 감독은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이것이 교회 오늘날 목사 또는 장로님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가정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작은 의미에서는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더 작은 의미에서는 내가 그렇죠? 내가 온전히 세워지고 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감독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을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런 종목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술, 세상 술, 성령의 술은 괜찮아요. 세상 술에 취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취했다면
꼭 알코올들은 술을 먹어야만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너무 즐겨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타한다, 다툰다, 이러한 것들. 다툼은 어디서 온다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볼까요? 집안에서 다툼이 있어, 매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 모일 때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다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정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정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라. 악한 영들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감독이 이와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영혼을 잘 돌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툼은 되겠어요? 목사가 집에서 사물을 두들겨 팬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도 있고 자식을 너무 때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도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죠.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럴 때 그 다툼이 어떠한 다툼이어야 돼요? 영적 다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절대로 내 심령에 또 내 집안에 내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대적해서 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를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간영하지 않고 다투지 아니한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야? 벌써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할 걸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벌써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정욕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그가 미혹을 받아서 떠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어떤 말이냐면 나중에 그러한 미혹받는 일로 인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걸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영을 따라서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독이 만약에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이런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면 성도들이 다 또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제일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 자녀들은 공손하고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4절에 말하죠.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교회를 돌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정욕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흩트는 일, 모두가 정죄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해요. 결국은 나 한 사람이 바로 쓰면 내 가정이 바로 쓰게 되어지고 내 가정이 바로 쓰면 더 나아가서 교회가 바로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7절에 말해요. 외인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과 마귀는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막 헐뜯어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헐뜯음을 받고 있어요. 아주 창피스러울 정도로 정말 낯이 뜨거워요. 왜?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허락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나타내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도록 하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이 믿는 자들이 선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믿는 자들하고만 좋다고 하고 교회를 딱 떠나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덕이 안 돼. 선한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고 집안에서도 자녀들이나 모든 가정을 바르게 양육하고 돌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집사. 이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처음에 집사가 언제 세워졌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1절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같이 구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자, 집사도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그 집사로 하여금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지음을 받고 함께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한 믿음과 한 사랑으로 한 영으로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을 써야 되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해서 그것을 잘 세워지도록 세운 게 집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를 세울 때도 한 아내의 머리로서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로 택하라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집을 이루고 있는 집사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1년만 다니면 그냥 집사 세워서 있고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뭐 안수 집사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주 중요한 거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십자가의 교훈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십자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청결한 마음, 세상에 물들지 않은 마음, 그렇죠? 두 마음을 갖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이른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선한 양심,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기에도 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지 10절을 보면 먼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정도가 아니죠. 장로 때문에 시험 들어. 권사 때문에 시험 들어. 잘못된 그 교회 병폐를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자 집사를 세울 때도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성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충성된 자를 세우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되게 행하셨죠. 모세도 충성된 종으로서 행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어요. 작은 걸 맡겨보면 이 사람이 충성된지 안된지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책 손앞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요. 말 뱉은 거, 또 마음속에 생각한 거, 행동한 거 다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치 못한 것은 다 심판받아져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내가 회개할 짓을 하느냐 이거죠. 아예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차라리 그게 내 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래야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집사 직분 가졌으면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감독이 되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정말 너무나 여기에 맞춰지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잘 한 사람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치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진다. 주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이유, 그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육적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잘해서 아닌 거예요. 그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걸 듣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했어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집사직 받고 어떤 감독, 장로, 권사 이런 거 받는 거 기뻐하기보다 정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또는 받았으면 그것을 받은 자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먼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는 그래서 가정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아버지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잘 순복하고 복종하며 따르는가. 여자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와 같이 잘하도록 여자는 옆에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자는 그렇게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돕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감독도 되어지고 그러니 교회에선 뭐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고 거짓 없는 깨끗한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들, 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 이런 거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감독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일하는 집사들이 세워져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안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